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주력해 볼 만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, 두 번째는 초록빛 미디어, 세 번째는 DADH와 마지막으로 알테라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네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주력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좀 박스권을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OLED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죠. 특히 최근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대형 TV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과거에는 저가형 중국 LCD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LCD에서 OLED 쪽으로 좀 패널이 좀 전환되는 기간이 좀 놓여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9월 달에 아이폰 13 플래그십 애플의 스마트폰이 좀 출시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좀 관심권에 좀 넣어주시면서 관련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줬던 전설주로서 DLENC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거의 대림 산업이 분사를 해서 건설 부분이 좀 분리된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좀 정부 정책과 함께 신규 아파트 건설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구간에서 좀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 정비 사업 수주액을 살펴보시면 DLENC가 GS건설을 제치고 1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신규 사업으로는 CCUS라든가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모멘텀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 기대감이 좀 놓여 있고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DLENC까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